안녕하세요. 꽁튜브 미스터 조입니다. 오늘은 몽가이 골프장에 대해 리뷰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들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몽가이는 하노이에서 차로 약 6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베트남 최북단 도시죠. 깜파까지는 고속도로라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이후는 길이 엄청 험난하답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도 없어서 8시간 이상이 걸리던 곳이에요. 지금은 계속 고속도로 공사 중이라 차후 뻥 뚫리는 날이 오겠죠. 중국과 마주보는 국경 도시라 교역이 활발한 도시이며 여기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말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몽가이는 국경 도시답게 베트남에서 그나마 국경 도시 중 가장 화려합니다. 상점들도 반은 중국 반은 베트남 같아요. 중국 식당 및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요. 물가는 베트남인데 뭐 그만합니다. 바다가 접해 있어서 해산물은 싸요. 큰 호텔과 카지노도 있으며 몽가이 시장도 규모가 엄청 크답니다. 저는 이곳 몽가이를 총 3번 다녀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느낀 건 음산한 분위기. 호텔은 보통 아고다나 부킹닷컴에서 예약하고 오며 금액은 3에서 4만원 되면 고급 호텔. 베트남 사람들이 이곳 중국 사람들 위주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많이 일하러 옵니다. 가볼 인터내셔널 골프장은 몽가이에서 동쪽으로 최북단 짱비라는 곳에 있어요. 해변이 같이 접해 있으며 짱비 관광지 옆에 있습니다. 근처에 큰 호텔도 생겨서 오늘은 이곳에 묵었어요. 조용합니다. 밤에 헤매면서 와서 그런지 아침에 보니 정말 호텔이 크네요. 풍경도 좋고 골프장 가기 전 최북단 찍고 바다도 보고 그리고 들어가야겠네요. 이곳 해변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다가 가진 뻥 뚫린 시원함만 있을 뿐 저 너머 희미하게 중국 땅이 보입니다.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박아주고 짱비 해변에서 시원한 레드불 하나 까고 골프장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입구엔 큰 바위로 인터내셔널 골프장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건물 안은 비교적 깨끗하고 웅장한 편입니다. 카운터 아가씨들도 상냥하고 작은 프로샵도 있고 식당도 규모가 있네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높은 분들이나 중국 사람들. 캐디들은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싹싹 하기도 하고 라이도 엄청 잘 봅니다. 우려했던 버기카도 침빙이 구에르고 마세라티 타고 이제 캐디랑 달립니다. 여기는 총 18홀 코스로 사다리 벙커로 유명합니다. 해변이 옆에 있어 바람 부는 날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린은 상당히 빠른 편. 1번 파4 홀로 왼쪽 해저드를 끼고 좌로 9번 코스. 해저드 조심. 2번 파5 홀로 505야드 파5 홀로 좌우 벙커 조심. 가운데로만 치면 됩니다. 드라이버 샷 떨어지는 지점이 넓으니 안심하고 가볍게. 3번 파4 홀로 왼쪽으로 살짝 9번 홀로 평타홀 우측 벙커만 조심하면 됩니다. 4번 파4 홀로 앞에 보이는 해저드를 넘겨야 합니다. 그린 양쪽에 벙커가 있습니다. 5번 파3 150야드 숏홀로 그린 옆 왼쪽 코탄 구멍 같은 벙커들 조심해야 합니다. 빠지면 블랙홀 같은 벙커들이에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이언 샷 벙커네요. 6번 파5 쭉 뻗은 롱홀로 페어웨이는 좁지만 무난합니다. 좌우 훅 슬라이스 조심. 공이 일단 넘어가면 몽가이 신들이 공을 주지 않아요. 그린 앞 벙커들, 몽가이 벙커들은 벽이 거의 직각 수준입니다. 어설프게 쳤다간 벽 맞고 다시 돌아옵니다. 퍼 올려라 그게 답이다. 대략 난감하네요. 사다리 앞에 있는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 7번 파4으로 9분 홀로 앞에 보이는 해저드를 넘겨야 합니다. 벙커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해저드를 넘어서 좌우 벙커 사이로 공을 날려야 합니다. 그린은 엄청 빠릅니다. 보통 빠른 그린은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8번 파3 홀로 모든 숏홀이 벙커가 도사리고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파포홀즈와 거든 페어웨이가 내 팔과 내 손과 내 배에 무한한 파워를 집약시켜주는 코스. 에라 우측으로 내 공이 신들 영접하러 가네. 10번 파포홀 우로 굽는 코스로 에이밍 잘 잡고 왼쪽으로 쳐도 안 되고 우측으로 쳐도 안 되는 에이밍 아리깔이 넓어 보이지만 위험이 따르는 홀. 11번 파포홀 우측 나란히 있는 벙커를 조심. 약간 왼쪽으로 치는 게 좋아요. 오비는 당연히 조심하고 뭔가의 골프장은 암튼 좌우로 날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아름답지만 슬프기도 한 벙커 모래는 보통이며 바닷가 모래인 것 같은데 그리 가늘지 않은 듯. 에이프런과 그린 경계 관리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12번 파파 2부 왼쪽으로 9분 롱홀로 무조건 똑바로 치셔야 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말고. 13번 파스홀 아이언샷 떨어진 곳에 이곳에 오신 노땅 오리가 존재합니다. 내 공이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 저 오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캐디 말에 따르면 저 가족 장수 가족. 14번 파포홀 비교적 좁아 보이는 페어웨이 좌우 박창 조심하자. 여기도 그 유명한 사다리 벙커. 이 벙커에 들어가면 소총 하나 들고 여기서 전쟁 준비해야 할까요? 15번 파3 아름다운 아일랜드 홀입니다. 사진 찍는 걸 깜빡해서 그린 위에서 거꾸로 찍었어요. 그린 앞을 감싸고 있는 벙커를 조심해야 해서 조금 길게 보고 쳐야 합니다. 16번 파파이브 일자로 쭉 뻗은 홀로 페어웨이가 좁은 편이며 곳곳에 벙커들이 고사리고 있어요. 세컨샷 시 왼쪽 해저드를 조심하여야 하며 이 코스는 페어웨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스. 17번 파포홀 넓은 페어웨이 코스로 쉬워 보이지만 역시 떨어질 만한 곳에 벙커. 이놈의 벙커. 아름다운 벙커. 18번 파포 우로 굽은 아름다운 슬라이스 홀 우측 갈대 끝을 보고 때리자. 우측 해저드 조심. 그린 앞 벙커 조심. 에라 벙커네요. 이제 모두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고고. 로비에 있는 대형 물병들이 특이하면서도 이쁘네요. 멋진 해변과 작은 하롱베이 쌍둥이 바위는 이제 빠이빠이. 몽가이 시내로 돌아와 어젯밤에 봤던 국경 출입문 다시 보고 하루 더 구경하려고. 아고다 호텔 예약 후 바로 시내 구경. 서울이라는 작은 분식점이 보이네요. 배고파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메뉴가 있지만 일단 매운 라면 하나 시켜봤습니다. 간판이 매운 라면이라 매운 라면을 시켰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은 대박입니다. 저녁에 커피 한잔 때리고 포차 밀집거리에서 소라에 맥주 한잔 먹고 소라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촬영한 영상으로 다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